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난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사랑은 도망가라고 불렀습니다. 네. 원래 목소리는 이렇지 않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성대에 그 결절이라는 게 왔어요. 그래서 성대 양쪽에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가지고 성대가 이렇게 다치질 않아요. 가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지를 않는 상의 목소리입니다. 그래서 결절이 오면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노래하실 때 조심해서 노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. 원래 말하는 목소리 제가 아까 노래할 듯이 그런 목소리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말하는 목소리는 많이
좋아져서 이제 노래는 목소리만 좀 좋아지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오늘 공연 때문에 이제 또 주사를 맞고 제가 이제 요즘 공연을 하거든요. 주사를 맞기 전에 이제 병원에 아침 9시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하시는 말씀이